안녕하세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예, 오늘은 그 고덕 국제 신도시에서 분양 공고가 난 고덕자이 센트로 공사 현장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덕자이 센트로 공사 현장은 경부선 서정리역 2번 출구에서 내려가지고 약 650m 정도 되는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네, 경부선 서정역에서 하차해서 지금 보행교가 있습니다. 보행교가 있어서 보행교 위에서 고덕자이 센트로 방향의 그 아파트들 지금 공사 중인 아파트들을 보고 있고요. 이곳은 이제 그 상가 지역이 되겠습니다. 상업 지역. 지금 주변이 모두 건물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이쪽에 상가 지금 7층 건물로 양쪽에 지금 상가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상가 지역의 끝나는 지점에서 이제 우측으로 가면 고덕자이 센트로가 있습니다. 고덕자이 센트로는 역에서 약 한 680m 정도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곳이 고덕자이 센트로 현장 부지입니다. 네, 부지가 정사각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아주 그 도로 옆에 왕복 4차선 도로 옆에 접하고 있고요. 측면은 지금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돼 있는 그런 공원으로 지금 이렇게 측면이 돼 있고, 측면과 후면과 또 다른 측면도 지금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로 그렇게 돼 있는 아주 쾌적한 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 현장 안쪽을 한번 보고 계시고요. 네, 지금 이쪽은 이제 이쪽도 측면이죠. 산책로가 있고 그 옆에는 자전거 도로가 있고, 예, 그런 측면에 지금 해서 쾌적한 아파트 단지를 지금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지금은 서정리역에서 이제 내려서 고가 보행교를 따라서 지금 걷고 있습니다. 이 보행교가 지난달에 제가 왔을 때만 해도 보행교가 개통이 안 됐었는데, 지금 이제 개통이 돼가지고 역에서 출구해서 나오자마자 이 보행교를 따라서 걸으면 바로 상업시설 상가 지역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은 개통이 돼가지고 지금 보행교를 따라서 제가 지금 걷고 있습니다. 보행교를 따라서 가니까 시간도 단축이 되죠. 하부로 가면은 이제 도로를 한번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이제 횡단보도를 안 건너고 직접 가기 때문에 또 시간 단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행교를 따라서 계속 걸으면 되고요. 고덕 그 자이 센트로는 사업명은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 A-5블록 민간 참여 공공 주택 사업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860-2입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159%고요. 건폐율은 14%. 그 다음에 건축 규모를 보면 지하 2층부터 지상 25층으로 7개 동을 건설해서 569세대입니다. 주차는 1.4대이고요. 그리고 3월 16일에 모집 공고가 났고, 3월 17일에 모델 하우스가 오픈되었고, 그 다음에 아직 날짜는 좀 남았습니다만 3월 27일에 특별 공급입니다. 그리고 3월 28일은 1순위고요. 3월 29일은 2순위 접수입니다. 그리고 4월 4일은 당첨자 발표고요. 4월 5일부터 4월 8일까지는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입니다.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는 계약 체결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행교를 따라서 걸어서 이렇게 나오면 주변을 보면 상가 시설이 있고요. 그 부동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세무사도 있고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 다음에 학원도 있고, 그래서 이쪽이 이제 역에서 나오자마자 역세권에서 만나는 첫 번째 상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모든 그 시설들이 이쪽에 다 입점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도 이제 계속 입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병원과 학원까지도 이쪽에 지금 전부 들어와 있어가지고, 예, 퇴근하면서 집에 가시는 분들이 이제 이곳에서 필요한 물품도 구입도 하고 또
식사도 이제 그 가족들하고 같이 나와서 외식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할 수 있도록 이쪽이 상업시설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업시설 지나자마자 이제 우측으로 가면 바로 이제 우측에서 조금 뭐 한 200m, 2-300m만 가면 그 고덕센터로 현장이 나옵니다. 요 바로 옆에 있는 또 공공주택이 지금 보이고 있군요. 공공주택이 보이고 있고 이 공공주택 바로 옆쪽이 고덕센터로 공사 현장입니다. 네, 지금 저는 너무 이제 좀 이게 속도가 천천히 정상적으로 하면 속도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2배속으로 지금 돌려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H 공공주택 바로 옆에가 이제 고덕센터로 공사 현장이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데는 이제 공공주택이죠. LH 공공주택. 그리고 바로 이제 지금 저쪽 대각선 방향으로 보이는 곳이 고덕센터로 현장, 공사 현장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도 또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신혼부부 행복주택을 지금 거의 다 이제 거기는 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지금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국제화 계획지구 A-5블럭에 있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용적률은 159%고 건폐율은 14%입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25층까지 7개 동 569세대를 들어서게 되고요. 주차는 1.4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정사각형의 그런 아주 반듯한 부지에 들어서는 그런 멋진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바로 맞은편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이 지금 거의 완공이 돼가지고 이제 외벽에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곳에 이제 고덕 신도시를 건설하게 된 계기는 서울 용산에 주한미군 용산 기지가 있었죠. 그 기지가 이쪽 평택으로 내려오면서 내려오고 또 송탄에 있던 그 오산 공군 기지 여기와 이제 같이 이제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 주변을 좀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개발이 결정된 그러한 국제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교통으로는 제가 지금 전철에서 내린 그 경부선에서 송탄을 지나 평택 가기 전에 서정리역이 있습니다. 그 서정리역에서 내려서 서측 방향으로 나오면 지금 이 신도시를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RT 수서 평택 고속선이 또 평택 지재역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 SRT도 이용을 할 수 있고 교통망은 그렇게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이 고덕 신도시 옆에는 고덕 국제화 첨단 산업단지가 또 개발 중에 있고 일부는 또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그곳에 무려 100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곳이고 현재도 일부는 입주를 했고 지금도 건설 중인 그런 공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평택 캠퍼스가 오다 보니까 관련된 협력 업체라든가 지금 현재는 이제 또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건설 관련된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지금 많아가지고 이 주변 신도시에 있는 지금 현재 입주한 그 아파트 가격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좀 높은 금액인데 이러한 높은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삼성 평택 캠퍼스의 그런 영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측면에도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산책로가 되어 있고요. 산책로 옆에는 또 자전거 도로도 있고요. 그래서 이 아파트 외측을 보면 도로하고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이제 녹지 공간도 있고 산책로도 있고 자전거길도 있어서 쾌적한 그 아파트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이제 도로가 붙은 것이 아니고 녹지 공간을 마련을 했고 또 산책로가 있고 그 옆에 자전거 도로도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도로와 거리를 뒀기 때문에 쾌적한 그 아파트가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러니까 전면 부분만 지금 도로에 접해 있고 나머지 세 측면과 후면은 지금 이런 녹지 공간과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신한 인스빌 아파트도 보이고 있고요. 바로 옆에는 이제 그 LH 아파트도 보이고 있고, 네, 이쪽에서 이제 꺾어서 가면은 다시 이제 그 전면 쪽으로 가는 거죠. 전면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측면도 역시 녹지 공간과 산책로, 그 다음에 자전거 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아파트가 쾌적한 아파트이며 또 역에서도 도보 가능한 그런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덕에 있는 그 센트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주변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멋진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